선생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네. 어? 아니, 귀여운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해볼까요? 자. 배꼽손! 배꼽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순서 귀여워요.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요, 예, 여러분들 좀 여기 보시다시피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린이집에 특별히 방문한 이유가 미세먼지의 취약 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말고 또 어떤 또 계층 있죠? 네, 임산부나 각종 심혈관, 뇌혈관 질환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그 여기 아크릴판, 예, 저희가 식당이죠. 네. 식당에서 좀 몰래 가져왔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멀리서나마 인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네.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멀리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1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어쩐지 눈이 퀭하세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예,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밤이 좀 늦게 잡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이들을 평소에 뭐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자, 그럼 반대로 좀 일하시다 보면 분명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아. 이럴 때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미세먼지가 높을 때 나만의 미세먼지 대처 방법이 있다. 네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외출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꼭 필히 착용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안에서는 저희 위 천장에 보시면 센서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빨간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환기도 조금 시켜주시고 공기청정기로 돌릴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배꼽손 혹시 미세먼지가 뭔지 알아요? 네. 어? 모를 줄 알았는데? 뭐예요? 미세먼지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불과 선양이 때 나오는 바이러스. 맞아요, 거의 타면서 뭔가 나오는 게 먼지잖아요. 미세먼지 어때요? 미세먼지는 너무 심해 보여요. 아, 심해. 그래서 우린 뭘 쓰고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 빨리 대답했어요. 아, 좋아요. 아니, 아이들도 확실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뭐 불, 성냥, 뭐 코로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 평소에 뭐 교육이 되는 건가요?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을 하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우리 미세먼지 퀴즈 1, 2, 3단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자, 각 단계별로 맞추게 되면 선물이 나와요. 놀랍게도 어떤 선물일까요? 몰라요. 1단계 OX 퀴즈를 맞추시게 되면 전설의 귀여운 아기자기한 15개, 10개를 맞췄어.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미세먼지 퀴즈로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네.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OX 퀴즈예요.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환기를 하면 안 된다. 어? 여기서 문제. 환기가 뭘까요? X. 어? 환기가 뭔데? X예요, 환기가? 청소나 아니면 청소기 같은 거나 그걸로 청소하면 먼지들이 나가기 때문에 환기나 시켜주느라 아니면 청소를 하면 맞아요. 청소하게 되면 먼지가 막 쌓이잖아요. 그럴 때 환기 문을 열어주면 그게 환기 맞아요. 야, 그러면 환기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 나갈게요. 근데 이거 그거 너무 어렵다. 어렵죠. 어려워서 땀이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갈게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환기를 하면 안 된다. 환기를 하면 안 되면 O, 환기를 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자, 정답은 오! 뭘까요? 오! 오! 진영이 오! X! 현이 X! 선생님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X인 것 같습니다. 환기를 하면 안 되나? 아니요, 환기를 해야 돼요.
네,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X. 네. 아, 저도 헷갈리는, 저 보면서 지금 헷갈리는.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 와! 아니, 왜 X인지를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에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 실내가 공기가 더 혼탁해요. 더 더러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짧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미세먼지가 있으면 저는 그냥 실내 닫아놓고 최대한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기를 시켜야 아주 순환이 되고 좋다. 네. 좋습니다. 자, 1단계 문제를 가볍게 맞춘 우리 하영이, 준영이 선생님께 마스크 5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자, 이제 이 분위기 이어서 선생님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그 음절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미세먼지를 닦아낼 때는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걸레로 닦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창틀, 가구 위와 및 선반, 교재 교구 등 월 1회 이상 수시 청소하고 높은 습도는 유기화합물이 다른 유기화합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땡땡땡땡땡땡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어렵네요. 오케이, 좀 아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문제가 조금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걸레질 한 다음에 네? 마른 걸레질로 좀 닦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물걸레를 한 번씩 닦고 그리고 마른 걸레질로 한 번씩 닦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확하게 뭐라고요? 이제 물 걸레질 청소 후에 네? 마른 걸레질로 닦는다. 이거 정답은요? 네, 마른 걸레로 닦을 것입니다. 맞았어.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야! 아니,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쉬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실 좀 알았네요. 그렇지만 네네. 선생님은 기존에 알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구나. 일단은 2단계 통과했으니까 마스크 네. 10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젠 대망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어떻게 좀 힘을 내서 아이들이 제발 좀 맞추기를 네. 희망하는 바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 참여 행동이 있습니다. 기존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 요령에서 더 세분화되었고요. 국민 개개인이 직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입니다. 외출 후에는 세 가지로 네, 미세먼지 제거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뭐하고 또 뭐하고 뭐 해야 될까요? 세수하고 손 씻고 옷갈아입고 뭐라고요? 얼굴 씻고 손 씻고 옷갈아입고 더 왔는데! 봐봐, 더 왔다! 또 하나! 얼굴 씻고 두 번째! 그리고 손 씻고 세 번째! 옷 갈아! 그리고 치카치카 씻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놀랍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옷 갈아입기 해서 네 가지 총 정답! 야. 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손 씻기! 그리고 세수하기! 그리고 치카치카 이닦기 세 가지예요. 아셨죠? 네. 자, 알았으면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우와, 다 여기 있어. 야. 박수 한번 치고 가볼게요. 네. 야, 이제 3단계 문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의외로 놀랐습니다. 네. 아니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려나 생각을 못했는데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와서가 저희도 이제는 화요일마다 교육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억해준 부분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자주 있어도 까먹을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운 환기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요즘 네. 코로나와 또 미세먼지 방역을 위해서 좀 더 교육에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미세먼지 상식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멋진 수원 시민이 되길 바라면서 이 세상에 미세먼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네. 미세먼지가 싹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외쳐볼까요? 미퀴즈!